찌뿔. 네, 2부에서 모신 분도 엄청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분한테 한번 물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물고 놓지를 않으세요. 밝고 귀여운 모습 속에 누구보다도 불같은 열정과 정의를 지니신 나경원 저격수, 프로 고발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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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새 또 밉상 진짜 국민 밉상 나경원 때문에 요새 좀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도 성신여대 다니는데 진짜 싫어요. 이렇게 나경원 얘기만 나오면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대신해서 이렇게 고발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고발을 한 게 10번이 넘으셨다고 들었어요. 검찰에 10번? 검찰이 하도 수사도 안 하고 시간을 끄니까 최근에 경찰에 한 번 더 해서 총 11번 고발했고요. 나경원 씨의 선거포상 허위사실 유포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묶어서 선관위 12차 고발. 될 때까지 끝까지. 역시 한 번 보면 네. 놀지 그러니까 않는. 정말 이 나경원 씨의 특징은 아드님 따님 관련 비리곡도 많고 진짜. 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비리곡도 많지만 평소에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봐도 굉장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의혹 또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이고 반민중적인 반민족적인 남북화해 막 이런 걸 방해하는 그런 의정활동. 그러니까 모든 의정활동에서 최악의 의정활동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저희들이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라는 걸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시민사단체 꾸렸는데 그때 최악의 후보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두 번째 언론장악,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에 앞장서서 행동을 했고 세 번째가 온갖 삭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겹쳐진 후보인 거예요. 그런 사람 흔치 않죠. 미래통합당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좀 최근에 고발한 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방금 전에 이제 성신여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심하진 전 총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또 성신여대 총장을 하면서 온갖 비리나 행포를 저질러갖고 문제가 됐는데 또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 대책위원장도 맡은 당시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 그래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사학 설립해가지고 또 돈도 노리고 명예도 노리고 또 권력에 빌붙어갖고 비호받고 더 큰 탐욕을 노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전형적으로 성신의 심하진 총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나경원 씨가 언젠가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왜 이 학교에는 장애인 전형이 없냐. 현대실용음악과에 갑자기. 나경원 씨가 말하자마자 그게 법과 절차를 어기고 생깁니다. 그게 성신의 감사보고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명의 장애인이 응시를 했는데 나경원 씨 따님이 부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다음 최소 확인해보면 8번이나 많게는 무려 10단계나 성적이 급상승하는 그런 성적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2016 9월 16일 첫 고발은 따님의 전형 비리, 입시 벌이, 성적 비리.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고발은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 연구실을 국적도 불분명한 미국 학생인지 한국 학생인지 알 수 없는 아드님이 4주 이상 무단으로, 무상으로 우리가 고등학생 때 어떻게 국립서울대연구실을 쓰세요? 말이 안 되는. 예, 부정하게 부당하게 청탁을 해서 서울대 교수가 쓰게 해줬다는 건 다 팩트 확인이 됐고요. 그 교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걸로 제1저자 논문이 들어갔고요. 맞아. 제4저자 논문도 삼성이 연구를 발주한 건데 국내 연구계나 상주하는 사람이 연구 자격이 있거든요. 당시 미국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국내 연구계나 그러니까. 상주를 합니까? 국내 기관에. 그것도 사기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1저자 논문, 제4저자 논문에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이름을 두 개는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로 무슨 학술대, 경시대 이런 데 다 그걸 내고 만약에 이게 표절 논문이고 사기성 논문이면 그들의 공정한 업무나 그들의 명예에 심리한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방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업무방해. 그다음에 그걸로 예일대까지 들어갔다는 이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예일대 입시를 방해한 의혹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처음에는 아드님 따님의 문제로 이제 고발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나경원 씨네 집안이 홍신학원이라는 사학 족보리 있습니다. 아버님이 홍신학원 이사장이고 여동생이 홍신유치원 원장이고 지금도. 그리고 본인도 홍신학원에서 10년 넘게 족보를 사학의 이사로 일한 적이 있고 국회의원 하면서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살펴보면 그 나경원 씨 여동생이 홍신유치원 원장인데 홍신학원의 건물을 40년 가까이
주변 시설의 4분의 1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제값을 받고 임대해줘서 그 돈으로 학생들의 장학금을 늘린다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든 불구하고 나경원 여동생한테 아주 헐값, 주변 시설의 4분의 1 정도로 헐값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한 40년 가까이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수십억에 달합니다. 특혜를 준 금액이. 그건 다 범죄거든요. 업무상 배임, 뭐 횡령도 될 수 있고. 만약에 그 돈을 홍신학원이 제대로 받았다면요. 홍신학원에 속해 있는 학교들이 화곡고등학교, 화곡중학교, 화곡보건경영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자금을 더 줄 수도 있고 교육환경도 더 첨단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 돈들만큼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혈세도 일정하게 나경원 씨 여동생, 나채성 이사장의 딸한테 국민의 혈세도 부당하게 일부 지원됐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끔찍한 반사회적 행위인데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10년 넘게 나경원 씨가 흥신학원에 이사했다는 거. 지금은 아닌데 당시에는 이사였고요. 그래서 예전에 흥신학원이 국정감사를 받게 되니까 나경원 씨가 당시 열린우당의 교육위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사학은 빼달라. 부당하게 청탁했다는 의혹도 거의 팩트로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때 생각나는 또 부당 청탁 의혹이 있을 거예요. 나경원 씨 남편 김재호 판사가 네. 2007년도인가요? 그 많은 네티즌들이 나경원 씨가 자의대우 막 50주년 기념식 참여하고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막 지적하고 그랬더니 다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더기로 고소를 했어요. 네. 최근에도 고소했지만 또 고소했어요. 네. 최근에도 뭐 나경원 베스트라고 했다고 그래서 고소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네티즌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국민을 대변한다는 권력자 정치인이 국민들의 그런 비판 하나를 참지 못하고 고소를 남발한다는 건 그 네, 자체가 그러니까요.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본인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언, 망발 엄청 하고 다녔잖아요. 네. 달창이니 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니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데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망언들이고 정말 우리 민족이 구성원이 만든 것인지까지 의심스러운 사례인데 네. 그때 김재호 부장판사가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나경원 의원 자기 와이프와 관련된 사건들 왜 네티즌들 기소하지 않느냐 기소청탁 의혹도 크게 제기됐어. 당시 그 검사가 이제 박은정 검사라는 분인데 그걸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유명한 사례 메모까지 너무 예, 이례적이어가지고 예, 메모를 그거 남편이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의 남편인 역시. 판사가 직접 전해가지고 왜 기소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하니까 메모를 해놔버렸잖아요. 이 사건은 김재호 부장판사한테 연락이 오는 사건. 알고 봤더니 나경원 씨의 남편. 이런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부인 거죠.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발한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사건들 하나씩 밝혀질 때. 제가 고발하고 나면 또 막 뉴스타파에서 뭔가 새로운 또 비리가 보도되고 JTBC에서도 보도가 보도되고 KBS에서도 보도가 되고 MBC 스트리트에서 보도가 되고 보도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고발한 것을 열 번 계속 고발한 게 아니라요. 그 고발의 내용이 조금이 다 다릅니다. 새로운 비리 사실이 추가가 되고 이 소장님 예. 나경원 바라겠네요. 예,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인데 사람들이 제가 나경원 연구소 소장으로 저 아닙니다. 주권방송 굉장히 그 민도가 높은 우리 축구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경원 연구소 소장이고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런 민생경제 살리기에도 가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또 노동 존중이잖아요. 노동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가장 반노동적이고 반서민적이고 항상 입만 열면 재벌 대기업들을 비호하는 정책. 사립유치원 그런 원장들을 비호하는 정책. 그렇잖아요. 그 막 사립유치원 비리 같은 거 많은데도.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꾼들을 비호하는 정책. 그래서 뭐 종부세 인상도 반대하고 사실 국민의 1.5%밖에 안 내는 세금인데도 막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세금 폭탄이라고. 보면 항상 거의 1% 안팎의 극소수 기득권 세력만 비호하는 정치 핵심에 미래통합당이 있고 나경원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소장님이 네. 꼽으시는 최악의 나경원 얘는 진짜 이거는 진짜 최악이다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발언 중에 최악의 발언은 정말 반민특위와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지금 아마 정치사에서 뭐가 제일 나쁘냐. 그래도 반민특위 정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하고 진상명했던 해방 후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하는. 이건 만약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요. 나치 전범을 비호하는 발언이잖아요. 신발에서. 그러면 정치권에서 퇴출되고 국민한테 속고되져야 되고 심지어는 전범 관련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스라엘이나 영국 보면 지금도 프랑스까지 나치 전범 지금도 추적해서 막 연세가 90살이 넘은 노인인데도 잡아가지고 막 기소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영원히 민족을 배반하는 전쟁범죄,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인권을 유린했던 참혹한 범죄를 영원히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공소시효도 네.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나치 전범 추적기구를 국론을 분열시켰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살벌한 발언이죠. 그다음에 자유대 우치장 가놓고 문제가 되니까 모르고 아니 세상에 어느 국회의원 권력자가 자유대 우치장 같은 특별한 행사를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르고 가도 진짜 멍청한 사람. 아니 변명도 좀 성의 있게 해야죠. 근데 그것을 눈알을 깜빡이지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뻔뻔하게 진짜. 거짓말하는 거예요. 경제 침략, 경제 도발 때에도 사사건건 아베 편을 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뭐 우리 일본이라는 발언도 나오고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너네 일본 해라 진짜. 옛날에 이명박이가 BBK를 만들었을 때도 분명히 내가 BBK를 설립했다라는 걸 발언했는데 그때 대변인이었거든. 나경원 주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BBK를 설립했다는데 내가란 말이 거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가 설립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네 개가 최악의 망언이죠. 주어가 없다. BBK 이명박이 설립했는데도 자유대 50주년 모르고 왔다는 거지만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해서 난리가 나니까 반문특위라는 걸 발음을 잘 못했어요. 그걸 변명이라고? 아니 반문특위라는 건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다음에 본 적이 없어요. 일베 친양적이라는 편향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달창이라고는 정말 죄송 다시 한번 많은 국민과 우리 혹시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혐오나 그런 비하의 표현을 일관되게 반대합니다만 일베들이 쓴 언어를 일삼았다는 사실은 폭로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아신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뭐 국회의원으로 안 뽑는 걸 떠나가지고 처벌받아야 돼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처벌도 해야 된다라고 다들 우리 국민들도 비리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아까 이제 따님의 성신여대 비리가 그게 제일 이제 심각한 비리인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열받아하는 비리 중에는 부연 설명하면 2015년도에 스페셜올림픽 코리아가 정부 예산에는 없던 예산이 포함이 됩니다. 집권여당 실세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결위원이었어요. 예결산을 다루는. 나경원이가 갑자기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 20억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막 갑자기 정말 뜬금없어요. 네. 아. 나중에 최종적으로 13억이 실제로 국민의 혈세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그 명목이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당시 본인 회장이었어요. 자기 회장인 조직에 처음에 동료국회를 내세워서 20억 지원 요청했고 나중에 본인 직접 해서 20억 중에서 13억이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3억은 문화예술행사에 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과도하긴 했는데 10억이 어떤 명목으로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에 포함이 됐냐면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를 법인화, 법인이 아닌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를 법인화한다는 명목으로 10억을요? 10억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추적을 해봤죠. 2008년도 이미 법인이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008년도에 법인이 되었다고 돼 있으니까 법인하고 완료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전형적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국가, 국회와 국민 모두를 속이고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를 법인이 아닌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를 법인화, 법인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야 되니까 10억이 필요하다 해서 그게 원래 없던 한데 들어간 거예요. 2015년에 그래서 10억이 지원이 됐어요. 실제로.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화에 쓸 돈이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4억을 사는데 썼어요. 저는 이건 100% 비리라고 봅니다. 100번 양보해서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축구방송 같은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는 공정하게 의혹이다 또는 그런 지적이 있다 이렇게 제가 공정하게 설명해야 될 건데 방금 이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 10억을 지원받은 과정은 비리다라고 제가 딱 의혹이 아니다. 비리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11차 고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차례 검찰에 하셨던 것과 다르게 경찰에 하셨더라고요. 예. 아시다시피 윤석열 씨가 총장하는 검찰은 어떤 사건에서는 너무나 직권을 남용하고 진짜. 정말 온 가족에 대한 먼지 털듯이 별건 수사까지 막 하고 근데 이 사건은 나경원 씨 사건은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미 어느 순간부터 자한당 비호세력으로 전락을 했다. 그 국회에서 엄청난 폭력국회, 불법국회, 난장판 국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씨와 황교안 씨가 중심으로. 진짜. 근데 그거에 대한 수사도 거의 안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거 수사 안 하고. 조선일보 방시일가의 방시족벌 일가의 비리를 제가 네 번이라고 봤는데 역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소에도 검찰의 비대한 권력이나 또는 온갖 특혜, 검찰의 어떤 부당한 행위를 비호해주는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해요. 네.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다음에 뭐 사학비리 세력 일부. 제가 동양대 최성희 전 총장도 고발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비리가 밝혀있습니까? 학력위조부터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교육자라니가. 진짜 문제는 그런 데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직권을 남용했던 조국 전 장관 논란 때 자기들 편을 들어줬던 세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는 MB스테이트하고 뉴스타파 보도 보니까 윤석열 씨 장모.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장모 사건에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도. 나경원 씨의 남편인 김재우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였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팩트. 이제 우리는 네. 항상 팩트 의혹을 나눠서니까. 그 다음에 석연치 않게 재판을 연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나경원 씨는 당시 피고인이 요청해서 연기된 거다. 가짜뉴스였는데 그게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확인해보니까 재판 연기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 피고인은. 아, 정말요? 오히려 김재우 부장판사가 나서서 다른 사건도 있던데 병합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판사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얘 그럼 병합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연기가 예, 답을 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병합심사라는 걸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이분은 재판을 빨리 해달라. 그냥 본인이 무고죄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윤석열 장모를 죄가 없는데 고소했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죄명으로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그게 아니란 걸 재판을 밝혀달라고 이제 이분은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오히려 빨리 열어달라는 탄원서까지 된 게 사실 확인이 됐어요.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근데 마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피고인이 이야기했다. 거짓말을 그러면서 그게 MBC 스테이트와 뉴스타파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네. SNS에 올렸어요. 그게 네. 가짜뉴스입니다. 아. 쟤는 선거법상 형사유포로 그것도 자기의 비리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대요. 다 사실로 밝혔네 대부분. 그것도 거의 사실유포. 자기 남편 관련 사건도 그게 사실이 아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게 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작년 9월 16일 10번이나 고발했는데 검찰은 나경원을 소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진짜. 일당을 소환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떠들썩게 하는 압수수색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검찰을. 그래서 올해 3월 9일 날 처음으로 경찰에 11차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항의와 압박의 의미도 있고 한편은 또 다른 수사기관이 경찰에 나서서 빨리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의미도 있고 마침 두 가지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섯 건의 비리가 적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문체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회장으로 있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회장이었거든요. 5-6년간 회장했는데 그 회장에서도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관련해가지고 총 15건의 비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뭐 회장 임기 후에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범죄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다. 감사 결과 이렇게 비리라고 나와 있다고 경찰에 이제 고발했는데 경찰은 검찰과 달랐어요. 검찰은 54일 만에 형식적으로 제의를 불렀거든요. 예, 경찰은 10일 만에. 54일 만에. 3월 19일 날 바로 고발인 조사. 그래서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또 11차 고발에 대한 조사 말자인데 1차에서 10차 고발 내용도 다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 1차 10차 범죄 사실도 같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해서 1차 10차 고발도 다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2030 시플 여러분들께 한번 당부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정치라는 게 때로는 너무 혐오스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아유 정치 싫어 뭐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나 주권자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들은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부동산 투기꾼들로부터 로비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한 그런 못된
그런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애매하고 모른 척 하면 예를 들면 나경원 씨나 오세훈 씨나 황교안 씨 같은 사람들이 당선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뻔한 거죠. 네. 사사건건 아베 편을 들끓이고 남북의 화해 한반도 평화라는 정말 전민족적 또는 전인류의 절대적인 과제를 방해하고 파토내려고 할 것이고 맨 하던 짓이 친일 반민족 행위 역시 그러니까 친미 4대 매국 행위에만 나설 것이고 또 그것만 하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늘 이들은 옛날에 친환경 무상급 식업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오세훈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도 나라가 망한다. 맞아요. 대학생들이 지가 학교로 갔으면 지기 내고 다녀야 된다 이런 천박한 논리로 그럼 유럽은 왜 무상교육을 합니까 도대체? 그 미국도 왜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도 지금 모든 학자금을 탕감해 주는 게 구호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국공립대 중심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왜 자본주의 천국 미국까지도 그러겠습니까? 교육만큼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는 정말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나경원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친환경 무상급 식 반값 등록금 방해하고 그걸 마치 공짜를 우리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것처럼 맞아요. 천박한 국민들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제 그것을 꼭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같은 사람이 주도를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논리로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고 꼭 필요한 민중복지, 교육복지도 방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남효원 씨가 원내대표 때 한 연설 중에도 보면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법 이런 걸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남효원 씨 비리 문제도 심각해서 제가 이렇게 나섰지만 동시에 그들이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늘 우리 청년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 빈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수당을 주고 청년 응원금을 주겠다 고용 장려금을 주겠다 했을 때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못하게 한 게 박근혜 정권과 당시 자유한국당 세력들이거든요. 그 정당에서 가장 실세였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씨 등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뭐 그 민주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어떤 정당을 지지 응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적으로 최악의 정치 행태를 보여온 사람들 정말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노동적 반민족적 망동과 망언을 일삼았던 세력들 거기에다 온갖 비리에도 연루되어 있는 세력들만큼은 여러분들이 시원하고 깔끔하게 심판해 주셔야죠. 퇴출시켜 주셔야죠. 맞습니다. 그럼 혹시 예. 또 마지막으로 못한 말 있으시면 예. 네. 이명박 박근혜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시대 역행과 태행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래서 08년 촛불 항쟁부터 2012년 촛불 시민혁명까지 결국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계 모두가 깜짝 놀라는 촛불 시민혁명에다가 이명 박근혜 감옥까지 보내고 그다음에 그들의 끈끈한 특혜를 주고받은 세력으로서의 재벌 총수들도 제가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혁명이거든요. 그런 우리 민중들의 저력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 코리아는 이기에 강하다. 뭐 이런 이게 다 우리 민중들의 저력이고 역동적 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 좀 짜증나는 것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고 실망하는 점도 있으실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다음에 우리 국민주권의 역사로 성큼성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 때 정말 깔끔하게 수구냉정 기득권 청년과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 위한 좋은 정책들 방해하는 이런 반격 세력들 아주 제대로 확 쓸어버리고 국회에도 국산화도 하면서 청년화, 민중화, 국산화 남북의 시대에 걸맞는 국회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각자 조금씩 판단은 다르겠지만 주변에 보면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을 꺾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양심적이고 실력이 있는 정치 세력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을 빼고 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세력들한테 이렇게 한 표씩 꼭
실어주고. 근데 한 표만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10표, 100표까지. 그럼요. 동작구에 계속 연락하셔서 나경원 씨 낙선운동 함께 해주시고요. 광진구 연락하셔서 오세훈 씨 낙선운동 함께 해주시고. 종로에서 황교안 씨를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역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진짜. 굉장히 밑바닥 민심이라는 건 항상 요동치는 법이고 또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는 민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국회 안팎에 정치권 안팎에 친일 반민족 반민중 반청년 적폐 세력을 깔끔하게 청산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저도 더 열심히 바로 뛰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님의 열정 따라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않는 투표를 그리고 의회 권력을 그런 민중들이 정치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엔 투표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청년들들 학생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자 아자.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미래통합당만 빼고 투표합시다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여러분 미래통합당만 빼고 투표합시다.